요리 마녀예요. 불맛 나는 쭈꾸미 볶음 레시피 보여드릴게요. 쭈꾸미 손질은 전에 올렸던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쭈꾸미와 삼겹살의 잡내를 잡을 건데요.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은 바로 레몬 식초예요. 레몬 식초를 넣고 조물조물 손질하고 깨끗하게 세척한 쭈꾸미에 물 한 컵과 레몬 식초를 넣고 살짝 조물조물한 후에 채반에 걸러주세요. 쭈꾸미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홍고추와 청양고추는 어서 쓸게요. 칼이 잘 안 드네요. 대파도 어슷하게 합니다. 부추는 손가락 크기로 썰어서 접시에 예쁘게 담아 쭈꾸미를 올릴 거예요. 양념장 만들기. 계량은 아빠 밥숟가락으로 했어요. 고추장 2스푼, 고춧가루 4스푼, 다진 마늘 2스푼, 설탕 2스푼, 진간장 1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이제 쭈꾸미의 불맛 나는 비법을 보여드릴게요. 팬에 삼겹살을 노릇노릇 구워주세요. 삼겹살 기름 내고 고춧가루를 넣어서 볶는 것이 불맛 내는 포인트. 불맛 살짝 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삼겹살이 익으면 쭈꾸미를 넣으세요. 준비한 양념 넣고 2분간 볶아줍니다.
준비한 야채, 홍고추와 청양고추, 대파를 넣고 2분간 볶으세요. 내 레시피는 홍고추 2개, 청양고추 3개가 들어가요. 매운 것은 취향에 따라 조절하세요. 쭈꾸미 삼겹살을 볶는 동안 자꾸 먹고 싶은 마음이 침샘 가득. 수분 잡고 감칠맛 내는 재료는 이것을 넣으세요. 이것은 바로 튀김 가루. 흰가루를 마지막에 뿌려서 코팅이 되면서 감칠맛은 업 해준답니다. 불맛도 나고 비린내와 누린내를 잡은 쭈꾸미 삼겹살 볶음 꼭 만들어 보세요. 쭈꾸미의 풍부한 타우린 성분은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비만을 없애는 효능이 있어요. 접시에 준비한 부추를 올리고 쭈꾸미 삼겹살 볶음을 올렸어요. 몸에 좋은 쭈꾸미 맛있게 드세요. 밥에 비벼 먹었어요. 매콤 쫄깃하니 정말 맛있어요. 요리마녀 레시피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